지훈아. 먼저 부상자들부터 챙기고 서둘러! 어서! 빨리빨리 정리하자고! 아, 오셨군. 난 수도경비대 대장 유천이라 하네. 그 사람 손에 죽고 싶었는데... 안 되겠구먼. 당신은 내 손에 죽어야 하니까 그 전에 멋대로 죽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. 내 손을 잡아. 말로 귀환한다. 반응이 꽤 좋은걸? 다음 만남이 기대되는군. 다시 만났을 때 큰 그릇이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. 이런 꼴이라. 진군! 또 이런 수작을 부리더니. 무신님의 기대가 컸는데 안타깝게 됐네. 부족한 너 자신을 원망하렴. 진서연님, 절 다시 거둬주시기를 바라며 무신의 후예 새로운 큰 그릇을 찾아왔습니다. 그래, 처음으로 쓸모있는 짓을 했구나, 유란. 내게는 따로 큰 상을 내려주마. 설명을 드려... 됐다. 어차피 말하기 싫어도 하게 될 테니. 천천히 듣지.
먼저 필요없는 그릇을 깨버려야겠다. 이봐, 자네 이렇게 죽을 수 없지 않은가? 정신 차리게, 제발! 역시 마음에 안 들어. 모두 그만하세요. 점괘 따르면 이 대원만이 마왕 강림을 알아. 그 점괘가 맞든 틀리든 이제 다른 방법은 없다. 인정.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. 이제 당신이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진서연을 받고 이 세상을 구해주세요. 서약을 통해 우리는 의로 맺어진 형제가 되어 죽을 때까지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며 공동의 적과 싸울 것을 천지신명께 맹세한다. 이제 진서연을 처단하고 강룡의 천명제를 막을 것이다. 용사들이여! 내 형제와 함께 풍진계의 영광을 되찾자!
아따, 그거 참 맛있 것다. 제발 줘. 아이고, 아이고, 떠거라. 차례 음식이 손대면 어떡해요? 그걸 못 참아가지고. 아이, 그거지, 그만. 나도 모르게. 배고파. 그래, 이제 다 준비가 되었으니 어서 지내자꾸나. 올해는 막내부터 먼저 예를 올리거라. 그래, 막내야, 막내야. 없는 짓이다. 어차피 이제 곧 모든 인간들이 죽게 될 테니. 이미 늦었으니 진세형과 싸울 힘을 낭비하지 말게.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. 난 괜찮아. 스스로 그릇을 깨서 모든 내력을 안 되네!
막내야, 절망하지 말거라. 지금까지의 모든 시련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지. 너는 스스로 그릇을 깨버림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. 홍문 신공의 호의를 전하노니 이제 그것을 실천해라. 가거라, 막마야.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구나. 마왕의 대리인으로 부활했을 때 나는 다짐했지. 사부님은 원수!
위선자들을 지키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겠다고! 둘 다 바라던 결말이구나. 그렇지 않나? 막내야, 어서 일어나. 감사합니다. 대엽께서 해내실 줄 알았습니다. 대엽, 송구스럽지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. 서연이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. 탁기에 물들지 않은 때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요.
대협이 지닌 홍문 신공의 힘이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.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, 대협.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. 홍문의 뜻을 제대로 실천했구나.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겠어. 막내야, 슬퍼하지 말거라. 이별의 아픔 또한 너의 그릇을 키워줄 것이다. 부디 잘 살아야 한다. 막내야,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. 네가 못다한 홍문의 뜻을 이 세상에 널리 떨쳐다 부탁한다. 또 우리 막내야? 그때도 울더니만. 웃어, 웃으라고. 맞다, 막내야. 잘 있어라. 우리 먼저 간다. 막내야, 안녕. 잘 있으라.